나할거 아니야잉? 죽어잉? 나 죽어잉? 이렇게. 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본과 3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의대 과정의 기본적인 설명해드리면, 예과 1, 2학년은 노는 기간. 그래서 이때는 사실상 돈만 쓰는 기계고, 이때는 의학이란 걸 배울 수가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본과라는 것처럼 굉장히 빡세게 매주 시험 보고 유급당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돈만 쓰는 기계고, 본과 1학년부터 본과 2학년까지는 이제 실제적으로 의학을 배우는 시기예요. 본과 1학년 때는 기초의학을 배우고, 본과 1학년 2학기랑 본과 2학년 동안은 이제 임상의학, 같이 우리가 알아낸 내과, 외과, 소아과, 그다음에 신경과 뭐 이런 거 많이 배워요. 뭐 정신과도 배우고 많으니까. 임상의학이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 병을 배우는 시기고, 본과 1학년 때는 생화학, 생리학 같은 이제 기초적인 의학의 기초를 배워요. 이런 건 이제 정상을 배운다고 하고, 간단히 말하면 본과 1학년 때는 정상을 배우고, 본과 2학년부터 이제 비정상, 그러니까 즉 질병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과 3학년, 4학년 때는 이제 실습을 하는데, 본과 3학년 때는 중요 과목 실습을 해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뭐 응급의학과 한 데도 있고, 정신과 한 데도 있고, 이렇게 중요 과목을 하고, 본과 4학년 때는 또 실습을 하고 국시 준비를 하죠. 실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세팅이 있습니다. 학생의사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PK라고 해요. PK는 PK만의 그 옷이 있어요. 일단은 슬랙스 같은 깔끔한 바지에 구두에 와이셔츠 같은 거에다가 넥타이를 매고 그 위에 가운을 입어야 돼요. 무조건 오른쪽 가운 주머니에는 청진기, 왼쪽 가운 주머니에는 손바닥만한 이제 컵이 있어요. 들어가 있고 여기 펜이 3개가 꽂혀 있어야 돼요. 항상 3개 하더라고. 3개 꽂혀 있고 명찰 달고 보통 아침 7시나 6시에 회진을 도는데 이 회진 시간 맞춰가지고 딱서 있어야 돼요. 과나 뭐 회진 도는 병동 앞에 서 있으면은 교수님 레전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회진 돕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번 회진 도는 게 이제 PK의 가장 큰 일과고 그 사이에는 일은 다 과마다 달라요. 오늘 이야기할 거는 심장내과 이야기인데 제가 저번에 내과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 내과도 분야가 많아요. 뭐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그다음에 내분비내과, 심장내과 이런 게 많은데 이 심장내과가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심장에 관련된 과예요. 심장 관련된 과다 보니까 사람들 죽고 사는 일이 굉장히 많겠죠. 한 교수님이 있으셨는데 이 교수님은 심근경색이라고 이제 MI라고 해요. 이 MI가 뭐냐면 이제 심장이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모종의 이유로 고지혈증이나 기름진 걸 많이 먹었다거나 혈압이 좀 심하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하여튼 뭐 이런 수많은 이유로 인해서 혈관에 때가 낀 거예요. 때가 껴가지고 점점점 때가 끼다 보니까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심장으로 가는 산소를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이제 숨을 못 쉬니까 심장 주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이걸 이제 MI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사람이 심장내과 의사예요. 교수님이 이 역할을 하셨는데 그런 역할을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이 현대의학 기술이 없었다면은 이 막힌 심장을 뚫지 못하니까 사실상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뚫어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인데 살려주면 얼마나 환자와랑 의사 관계가 좋겠어요. 좋을 수밖에 없겠죠. 나는 곧 죽어가는데 와서 누가 살려줘. 그러면 당연히 좋겠잖아요. 고령의 아버님들이 많이 앓고 계시는 병인데 이제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이거나 거의 자기를 데려가려 했다. 혹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누가 나를 불렀다. 그래서 살고 싶어? 살고 싶어라 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 교수야. 하여튼. 이뭔 개소리야! 저승사자가 보인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자기도 곧 죽음을 직감할 수 있는 병이에요. 이제 이그 요단강을 건너려다가 교수님이 이제 살려주는 거니까 얼마나 환자들이 교수님 좋아하겠어요. 교수님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쏙쏙 살려주다 보니까 자기 자부심 있는 거야. 의사로서 자부심. 번번이 사람 살려내는 의사니까 자부심이 남달라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일반적으로 가운을 일단 입지 않아. 가운을 이렇게 입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그 간지가 있습니다. 팔 아플 것 같은데 팔도 안 아픈가 봐. 맨날 이러고 딱 다녀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자부심 있는 교수님인데, 마침 이제 응급실에 환자가 온 거예요. 심장내과를 돌 때는 두 명은 초음파실에 앉아있고, 한 명은 응급실, 한 명은 중환자실에서 대기를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응급실에 있는 동기가 전화를 한 거죠. 야, 환자 떴으니까 빨리 튀어와라. 교수님 당연히 해당 레전드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고 교수님보다 빨리 가지 않으면 무슨 욕을 처먹을지 모르니까 동기가 전화 받는 대로 바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요. 뛰어가서 딱 대기하고 있으면 교수님이 등장합니다. 뭐 혼자 오지도 않아요. 변호사분들 3명 정도 데리고 가운 딱 하고 어디야? 저희가 딱 안내합니다. 이 환자입니다. 여기입니다.
마침 이 환자도 시술을 빨리 받아야 되는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 환자인데 약효가 돌아가지고 지금은 좀 안 아픈 상태였어요. 통증이 많이 완화된 상태였는데 그래도 통증 남아있겠죠. 그리고 그 무서운 게 남아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그 치료를 별로 받고 싶지 않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응급실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신 분들 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빌런이라고 하는데 내 몸을 내가 잘 아니? 너는 너 자신이 날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10분 설명 이상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심장세포가 죽어가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사망률이 이제 쭉 올라가니까 사망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시술을 해도 놓칠 수밖에 없는 환자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불과 10분 전에 했으면은 나아졌을 텐데 10분이나 끌다 보니까 사망률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의사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 환자는 좀 덜 그런 환자였는데 교수님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이제 이 병은 이렇고 이 병은 이렇고 그래서 이 병은 막힌 부분 뚫어주고 1년 동안 약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뚫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환자분이 봤을 때는 설명을 잘 해주지 못했나 봐요. 환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시술 안 받겠다고. 나는 이런 돈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이 뭔 개소리야! 아 그래도 이거 진짜 위험한 병이다. 빨리 이거 진단 됐으니까 빨리 이제 영상실 가서 이거 뚫어내야 돼. 안 그러면 진짜 위험하시다. 진짜 위험하다. 나가면 죽는다. 이랬는데 환자분이 내 몸 내가 잘 알아. 어? 나는 괜찮아. 나는 나갈래. 이러는 거예요. 보호자는 없고. 교수님은 이 상황이 좀 짜증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자기가 내가 살렸던 환자의 그 경험도 있고 이제 간지도 놔야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환자분들 보통 이런 환자분들은 죽어갔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바로 시술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꾸 안 한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왜냐면은 아 죽으면은 누구 탓이야 지금. 여기 만약에 왔는데 지금 시술을 하는 의사가 왔는데도 시술 안 한다 버텼다가 안 해서 죽으면은 그건 이제 병원 탓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그런 상황이 싫은 거예요. 싫고 의사들은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한다고 해도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건 연명의료치료법과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직업 윤리도 있고 뭐 법도 그렇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안 해. 지금 자강구청이죠. 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뭐 빨리 하자.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의사는 이 사람 살리고 싶어서 하자고 하는 거고 환자는 나는 살고 싶지 않다는 아니지만 나는 치료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봤을 때는 이 환자는 지금 다른 병원 간다고 할 것 같지도 않고 다른 병원 가는 게 지금 더 위험한 상황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의사들이라면 설득을 할 텐데 이 교수님은 세신 분이에요. 나가라고. 그러면은 오케이. 에이, 간호사 선생님 뭐 들고 오세요. 설명서 뭐 있더라고요. 설명서 들고 와가지고 서명하고 나가서 죽든 말든 내 할 바 아니니까 내 탓 아니라는 거 이름 적으라고. 그리고 장담하건대 자네 다섯 발자국 이상 걸어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영준이 형 나가. 나가 뒤지기 싫으면. 그리고 나 시술 안 한다고. 나가라고. 시술 안 하니까 나가. 장담하건대 걸어서 5분 이상 걸어가면 자네는 죽어. 내 할 바 아니야. 죽어. 그냥 죽어. 이렇게. 근데 이게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의사가 환자한테 죽어잉? 이런 말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교수님만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환자가 나가서 그냥 죽어버려 이런 말 들어버리니까 내가 당황을 한 거지. 오! 진짜 죽냐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나는 분명 설명했다고. 자네는 나가서 10분 안에 다시 실려오거나 죽는다. 갑자기 하겠대. 시술을. 빨리 해달래. 교수님이 됐다고. 안 한다고. 이 사람이 다시 하겠다고. 이제 이런 거에 벌어진 거죠. 하려는 사람과 안 하려는 사람. 하지만 이제 의사니까 두 번 정도만 챙기고 또 이내로 어셉트하고 바로 끌고 올라가서 뚫어내서 살려냈습니다. 그 환자분 케어를 하는 게 이제 제 케이스였는데 환자분이랑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아버님 근데 그때 왜 안 하려 했어요? 하니까 그냥 한번 해봤대요. 약간 러프하신 분인데 그냥 그 교수님이 좀 가운 이렇게도 들고 오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잘 해봤을 때 불충분해서 더 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거였는데 이제 표현이 이렇게 안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술 받고 잘 퇴원하셨습니다. 이제 자강두천이었죠 사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